임종식 경북교육감이 따뜻한 교육을 내걸고 취임한 지 반년이 지났습니다. 그동안 경북교육은 어떻게 변했을까요? 내년에는 조직을 개편해 경북교육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. 보도에 최복규 기자입니다.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이 지난 7월 취임 후 가장 주력해온 건 학교 업무 정상화. 불필요한 행사와 행정 절차를 줄여 교육의 본질을 살리겠다는 겁니다. 이에 도교육청은 3년 전 시작했지만 형식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온 경북 정신문화계승 골든벨 행사를 내년부터 학교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. 교내 관행의 대표격인 스승의 날 기념 표어 공모전도 없앴고 공문서 처리 등 행정 절차 간소화를 위한 표준 업무 매뉴얼도 개발해 도입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지난 반년간 도교육청이 개선하거나 폐지한 사업은 모두 309개. 평가 때문에 또 이렇게 업무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. 교육의 본질을 추구해서 선생님이 아이들을 지도하는 그런 시간을 늘려드리고 아이들과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을 늘려드리기 위해서 내년엔 조직 구조를 개편해 경북 교육의 방향성을 구체화할 계획입니다. 기초 학력 향상 등 공평한 교육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복지과를 신설하고 지진, 태풍 등 학생 안전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교육안전과도 만들 예정입니다. 안전한 학교, 따뜻한 교육복지 실현, 삶의 힘을 키우는 미래 교육 실현, 학교 자율경영 체제 보장은 경북 교육의 내년의 중점적인 방향입니다. 경북교육청은 또 내년 안에 초중고등학교 81%의 무상급식을 시행하고 유치원과 초등 1, 2학년 전학급에 미세먼지 저감장치를 보급할 계획입니다. MBC 뉴스 최복입니다.